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 빠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지? 뭐 달려다 보니까 4월이 달려왔네, 그지? 그럼 뭐 여러분 중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좀 시험 본 거 중에서 내려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사항도 하러 오더라고. 그래서 18년도에 이미 우리 이제 여러분과 해당되지 않는 시험 본 것들이 몇 개 있거들랑.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찾아보셔서, 그런 게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시고 확인받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 날 국가직 시험이 있는데 저번에 응시한 사람 손들어 보니까 뭐 한두 사람 밖에 없는 것 같던데. 여긴가? 어딘가? 여기,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 받는 친구들 한번 응시해서 보라 그랬잖아. 이렇게. 요새 그, 저, 5월 달에 보는 지방직은 원서 접수 기간이지? 끝났어. 끝났어? 지역마다 다르지 않나? 다르지? 실감이 나? 원서 쓰니까 실감이 나는 거야? 좀 더 잘 알걸. 지금에 와서 뭐 뒤를 돌아보니 아무 의미 없어. 앞만 보고 가, 앞만 보고. 앞만 보고 촘촘히, 촘촘하게, 그 미친 사람 이렇게 널뛰듯이 가지 말고, 촘촘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4월 달 것은, 선생님이 이제, 답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는가, 그런 정도까지 알려준다 그랬지요. 이렇게. 그래서, 뭐, 걱정은 돼요. 뭐, 그러한 걸 보고 너무나 또, 점수가 안 나와서 또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뭐 또 실의 차이 있나 뭐 그런 건데,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어. 현재 발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만 먹어야 돼. 아, 남이 틀린 거 내가 맞았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면 되고. 틀렸다. 좀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두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번은 77% 나왔어요. 77%가 맞췄다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 이제 틀리면 틀릴 수도 있어. 단지 선생님 문제가 이 전교적으로 보는 시험보다는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좀 맞추면 여러분이 뭐 5월 달에 보는 시험보다 최소한 하나 아니면 많게는 두 개 점수를 더 맞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다음에 사실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그랬어. 답은 몇 번이요? 2번. 2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푸느냐, 현재 내 실력대로 하고 있다 이러는지, 아니면 이제 뭐 해봤는데 안 돼서 좀 책을 통해서 풀어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천차만별인데 각자 문제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인데, 우리가 이제 기억 보면은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육을 허락하였다. 요거는 어느 왕 때야? 요건 세종이죠, 세종. 삼포개항, 세종.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연도가 필요하자면 1443년. 이러는 게 아니고, 그죠? 요 기억이 요게 계약주 아니야? 그것을 봐. 아니, 삼포를 개항하고 제한된, 요거는 뭐야? 이게 무슨 삼포 개항이야? 계약주지? 계약주요? 삼포 개항은 삼포 개항이야. 그냥 부산포, 연포, 제포 개항하였다 이거고. 거기에서 제한된 범위를 교육을 허락한 거니까 이건 약조한 거지. 삼포계약이 아니라 계약조요. 계약조. 아까 선생님 삼포계약이라 그랬어? 미안해.
그래서 기억은 계약조. 이렇게. 계약조. 그래서 이제 1443년 이렇게. 자, 니은은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토록 하였다. 여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삼포왜란이지. 그럼 어느 왕 때야? 중종 되니까 뭐 좀 뒤로 빠지면 되겠지, 그지? 뒤로. 그래서 번호 이렇게 나열할 때 뭐 뒤쯤 빠진다. 그래서 이제 니을 뭐 이쯤 봅시다. 니을. 그래서 니을이 아니지. 니은. 그래서 요거는 삼포왜란. 그래서 누구 때? 중종 때. 그리고 이제 연도가 필요하자면 1510년. 1510년. 자, 디귿. 동래부의 외관을 갖다가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하였다. 디귿은 뭐야? 기후약조지. 기후약조는 어느 왕 때야? 광해군 때지. 광해군 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이 뒤로 나야 돼? 앞으로 나야 돼? 이러다 저까지 가는 거 아니야? 한번 가봐. 가보면 되지 뭐. 그게 걱정이야. 디거, 이렇게. 그래서, 광해군. 그러니까 기후약조. 그리고 나서 이제 1609년, 니을, 왜구가 침범하여 경상도 전라도 일대가 크게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는 비변사를 상설하였다. 요거는 뭘 계기로? 을묘외변. 을묘외변은 어느 왕 때야? 그러니까 광해군 뒤는 아니겠지, 그지? 그, 뭐, 중종 뒤니까? 요쯤에 들어오면 되겠다, 그지? 을묘외변. 명종 때. 네? 동래부에 다시 외관을 설치하고 국교를 재개했다. 이거 누구요? 선조. 선조니까 위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지? 아, 요거 좀 매끄럽지 않네. 요게 이제 미음, 선조.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가? 기억, 니은, 니을, 미음, 디귿.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아, 이거 왜 이래? 하여튼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삼포왜란, 뭐 이렇게 중종 때, 이렇게 오고, 좀, 니을, 좀 깔끔히 정리합시다. 요로 갈까? 니을, 을묘외변. 참, 나도 피곤해. 그지? 명종. 뭐, 여름에 볼 때는 그놈이나 그놈이나, 그렇지? 미음, 이제 선조. 미음, 우리가 선조. 그리고, 디귿, 광해군.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2번은 51%. 반타작이요. 다음의 내용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답은? 4번. 자, 신라 왕족인 이벌찬 비제 딸과 혼인하였다. 그러면 이제 요건 백제의 왕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신라에 했다니까. 그래서 기억은 백제 어느 왕 때야? 동성왕이죠, 동성왕. 이제 결혼 동맹 그런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493년 이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왕돌을 업적을 아는데 왕돌이 머리 써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힘들지.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찾아오고 신주를 설치했다. 이건 어느 왕 때야? 진흥왕. 진흥왕. 이제 신라를 갖다가 백제를 배신한 거지. 553년 남북주 대립을 이용한 외교 정책. 이거 누구요? 장수왕. 그래서 북조의 북이와 남조의 송. 장수왕. 이건 뭐 연도는 여러분이 의미가 없고 연도를 어떻게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신라는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누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뭐 율령을 반포한 거는 이제 520년이고 불교를 공인한 건 528년이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기어, 그지? 다음에 누구요? 아니지, 누가 제일 먼저요? 장수왕이 장수왕. 장수왕. 장수왕이 제일 먼저고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기억, 뭐, 리을, 니은.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장수왕 같은 경우가, 413년부터 491년까지 왕이나 그렇지. 그래서 장수왕은 5세기 이제 초반부터 한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연도를 한다 하더라도, 동성왕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러한 고구려 장수왕의 뭐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진 신라와 백제는 더 연맹을 하는 거지. 그러한,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순서를 나열하면 그 시기가 거의 겹쳐도 판단하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시대에서 나열할 때 내가 외운 것만 갖고 짜맞추게 하려면 절대로 하기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그 안에 내용 갖고 이해를 하면서 전후관계를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결혼동맹도 5세기 말인데 장수왕도 뭐 5세기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펴자 위기에 빠진 신라와 백자가 연합을 한다. 그러면 결혼동맹이 나중에 배치를 해야지. 요렇게 나와야지. 알았죠? 예, 그렇게 실기로 깨야지. 외운 것 같고만 짜맞추게 하면은 여러분이 고민고민하고 답은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3번 가볼까? 3번 어려웠어? 쉬웠어? 어려웠어? 35%. 이거 맞추면 이제 나름대로 뭔가 경쟁력이 있다 뭐 이 말이야. 3번의 답은 몇 번? 1번.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했던 고려시대의 관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수령의 자잘못을 살펴 포상하거나 내쫓기도 하고 민생을 두루두리기 지방관이죠? 그죠? 형벌과 수도 제대로 살피고 형벌 뭐 곡물과 방납, 개성으로 수성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요거는 고려의 관료이 누구요? 안철사입니다, 안철사. 안철사의 임무. 그래서 군사를 통솔하면서 군사적 기능도 가졌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출신 지역에 임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에요. 고려도 상피제가 있어요. 상피제가 원칙인데 그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냐는 문제야. 그래서 원칙은 세워놨으나 원칙대로 잘 지켜진 나라는 조선이고요. 고려는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원칙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도 출신 지역이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안 돼. 상피제가 있었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이제 상피제가 있는데 출신 지역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상피제라는 얘기죠. 근데 지켜지지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했다 이 말이야. 임기는 2년이었으며 단임으로 제한되었다. 이게 왜 잘못했어?
6개월이 6개월, 6개월. 각도에 파견되어 지방을 통치하던 최고의 의관이다. 어? 이건 조선의 관찰사지요. 그래서 각도에 파견 지방을 갖다가 통치하던 통치가 아니라 순찰적이죠. 순찰. 아마 여러분이 요 같은 경우 2번을 많이 했을 거야. 이렇게 친구들은 2번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출신 지역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여러분이 그런 상피진이 있었지만 고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출신 지역에 임명하지 원칙이 제대로 되는 건지 그건 조선에 대한 설명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 풀 때 완벽하게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를 좀 여러분 골라주셔야 돼서 2번 같은 경우 상피제가 있었지만 지켜지질 않았다 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번도 여러분 1번에 비해서는 옳지 않다. 그래서 군사를 통솔하면 군사 기능은 이것이 옳다.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1번하고 2번 갖고 고민하다가 2번 할 친구가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외틀리나 상피제는 있었지만 지켜지질 않았다. 그렇게 해서 2번은 여러분이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4번 4번은 48%. 다음과 관련된 고려시대의 국왕의 통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응? 어느 국왕이요? 국민왕임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 있는데? 전민변정도감, 또 신돈 나오지요. 그래서 신돈을 고용을 해서 이제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와 불법 노비를 해결했던 왕의 업적이지요. 뭐, 국민왕과 관련된 거는 쉬운데 퍼센트가 예로 많이 안 나왔잖아, 그지? 다음 몇 번? 3번. 왜 옳지 않나 봅시다. 차분하게. 원의 강요로 변화된 도평의 사사 등 관제를 복고했다. 어디가 잘못된 거야? 도평의 사사는 제외이지요? 제외. 그래서 여러분이 도평의 사사는 제외. 그 도평의 사사가 뭐로 바뀌지? 도평의 사사가 의정부로 바뀌었을 때는 언제야? 조선 어느 왕 때? 정종 때야. 태종이 아니라 정종 때. 이제 그때 이방원이가 실세지요. 이방원이가 실세를 했으면서 정종 때 당한 일이야. 이렇게. 이제 요동 지방을 공략하여 요양을 점령하였다. 맞는데 만약에 있잖아. 선생님이 1번하고 3번 갖고 좀 뭘 갖고 장난칠까 하다가 조금은 그래도 쉽게 낸 거걸랑. 만약에 1번을 옳지 않다 하면 어떻게 바꾸면 돼?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요동 지방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을 차지했다라면 안 돼. 요동 지방 차지는 아니야? 요동 지방의 요냥. 요냥이 지금의 이제 심양 지방, 거기 생각하시면 돼. 요동 전체를 차지한 게 아니라 요동 지방, 요동 반도의 요냥이라는 지방을 차지한 거지. 알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한반도를 공격했는데 서울 지역을 장악했다. 이 정도가 되는 것이지. 한반도 전체를 차지했다 이러면 안 돼. 요동 지방을 공격해서 요동을 차지했다라면 안 된다고. 알았죠? 요동 지방의 한 부분인 요냥 요래야 되는 거야. 요것도 1년 있다가 다시 철수해. 1년 있다가 철수하는 거는 왜 그럴까? 너무 멀어서? 멀면 그냥 죽어버리냐? 왜 그럴까? 그렇지. 명나라의 성장이야.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확대해 오면서 철수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지. 그리고 또 뭐 물어보면 멀기도 했고 이러겠지, 그지? 뭐,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 크게 뭐 설명할 계제가 안 된지요. 성균관 중창 정방폐지 인사권 혹여
혹여 한국사를 선 이해 후 암기를 안 하고 무조건 암기하는 친구들은 4번을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정방 페이지를 충선왕으로 외운 친구들은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태도 바꿔야 돼. 그들은 쳤다가는 이제 점수 못 나와. 그러니까 항상 폐지되는데 후대왕 때 와서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전 때의 개혁 정치가 실패했다 이 말이야. 실패했기 때문에 그 없어졌다는 거야.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거야. 모든 것은 알았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 정방은 뭐 이거 뭐 충선할 때 폐지했다가 뭐 국민왕 때 폐지하고 뭐 이러면 골치 아픈 거라고. 국민왕 때 여러분 이제 국민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로 또 돌아가잖아. 그 정방이 부활돼. 그래서 이성계 때 와서는 없어지는 거야, 다. 자, 5번. 5번은 64%. 발해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야. 답은 몇 번? 3번. 3번. 당의 양식을 계승한 이불병자상은 일본에서 보존하고 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야? 당이 아니라 어디야? 고구려를 갖다가 계승한 거지요? 이불병자상. 이불병자상의 재질은 뭐야, 재질은? 흙. 그래서 쇼 문제에서 굉장히 추접식이 나올 수 있어. 돌에 새긴 뭐 이랬나? 또 금동, 총, 금동 뭐 이래. 그러면 안 돼. 흙으로 흙. 발해의 문화는 당적인 요소가 있고 고루적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불상이라든가 또 뭐가 고루적 요소야? 기와 또 벽돌 또 가장 중요한 거 무덤의 양식 굴시도 방 그지? 또 저기 온돌장치 있지? 뭐 이런 것들. 당적인 요소는 뭐 있어? 주작대로. 어디에? 상경에. 또 무덤 양식은? 벽돌 무덤. 글씨는? 글씨. 사륙 변녀체. 글씨 못 봤어? 저기 그 아라비아 숫자 사륙 변녀체. 예. 사륙 변녀체. 그런 건 이제 당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당적인 요소하고 고구려 요소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륙변녀체를 든 순간 당황한 기색이 정확합니다. 그럼 있었나? 안 봤다 이런 얘기야. 자, 6번. 6번은 51%. 다음 어느 사건의 전개 과정이다. 이 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 이 사건이 뭐예요? 이모군란.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을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이영 장병들이 선해청 관리를 구텐주로 감옥에 갇혔고 선해청 당장 민경호 직과 일본포 습격했고 창덕궁이 점령당해 고종의 대응원에 국정을 맡겼고 이때에 이제 명성황후의 도움 요청해서 중근놈이 왔고 중근놈이 와서 대응원을 납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모군란의 경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모군란이라는 거를 알면 내용은 쉽지. 이 사건의 결과 뭐 딱 뭐 무슨 조약 재물포 조약 뭐 쫙 나오지. 재물포 조약 뭐 청나라의 고문 정치 뭐 조총 상민수령 무역장 이렇게 쫙쫙쫙쫙 나오는 거야.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군대를 주진시켰다. 들어가. 무슨 조약? 재물포 조약이죠. 재물포 조약. 청은 정치외교 고문을 파견해 내정간섭 들어가지? 그래서 위안스카이 마젠창 우장칭 뭐 이런 놈도 오는 거야. 러시아 등은 일본에게 요동반도의 포기를 요구하였다. 디귿은? 디귿은 뭐와 관련된 거야? 삼국 간섭이지요. 시모노세키주의에게 체결된 6일 후에 바로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본은
일본인의 이정을 사방 각 50리로 하고 2년 뒤에 다시 100리로 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돼 안 돼요? 되지? 요 니을과 관련된 조약 내용이 뭐예요?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속약.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경제 침출을 딱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포조약 저기 임오군란을 해서 일본에다가 재물포조약과 조일수호조국 속약 청나라에게는 조청 상민수류무역장정 요것이 되는 거야. 일본은 청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얻어 장래에 한국에 대한 침략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미움은 돼 안 돼? 미움은 뭐야? 텐진조약이지. 텐진조약은 뭐에 대한 거야? 갑신정변의 결과지요. 그런 거로 3번이 답이다. 이 말이야. 7번. 7번은 74%. 다음에 임무를 수행한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들은 뭐야? 바로 향리죠, 향리. 조선의 향리. 고려 향리야, 조선의 향리야? 조선의 향리라는 걸 어떻게 알아? 경국대전 나오지? 네. 향리는 향리인데 조선의 향리는 고려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 향리라는 것은 우리가 현령, 현령이 군수죠. 그 현령의 호출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공방이 고을에서 진행할 때 뭐, 우리 공방은, 공방이죠, 공방. 어? 그래서 이제 이게 토목공사 진행하는 거 아니야, 이놈이? 그래서 산성공사할 때 소요들 예상을 뽑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국대전에 관련된 꿈을 읽었다. 내일부터 집집마다 들으면서 세금을 거둬야겠다. 이 자식은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떤 놈이 이건? 세금 걷는 놈은? 어? 세금 걷는 향리 누구요? 아니, 서울에 이호, 이방, 호방, 예방 쭉 있잖아. 그와 똑같이 군수 밑에는 여섯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서울에 재정은 호조잖니? 그러면 군수 밑에 있는 놈은 어떤 놈이야? 호방이죠, 호방. 그런 거야. 공방이 지금 그 토목공사 했잖아. 그러면 재정은 호방 해야지. 그게 이제 향리인데, 답은 몇 번? 4번. 옳지 않은 거. 왜 옳지 않아요? 뭐가 잘못했어? 바로 문과 응시가 금지가 아니라 제한. 금지되면 안 돼. 조선에서 문과 응시에 금지된 것은 설. 설. 나머지 이제 뭐 향역을 지니고 있어 군역을 면제받았고 음리전은 폐지다고 직역은 세습되었다. 음리전이라는 건 뭐냐면 향리에게 줬던 토지를 말하는 거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리위전.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 그지? 인리위전. 어느 왕 때 폐지됐다 그랬어요? 세종 때 폐지됐다 그랬지. 워낙 향리처벌법에서 통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뭐랄까 악행을 저지르는 향리들은 처벌받았죠. 그래서 영등포에서 스님이 향리인데 여러분을 너무나 괴롭혔어. 그러나 원악 처리법에 의해서 이 악행을 저지르는 향리는 다른 데다가 이렇게 유배가는 거야.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힘 못 쓰지요. 내가 영등포에 향리이기 때문에 영등포에 힘 썼잖아. 근데 이제 영등포가 아니라 수원으로 해치면 수원에 가서 어떻게 나쁜 짓에 맞아 죽으려고. 그래서 그런 걸 원악 향리 처벌벌에 백성들에게 원성을 산 향리들은 이런 처벌되었다 이 말이야. 오케이. 8번 58%. 조선 후기의 농서의 저자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답은 몇 번? 2번. 보자. 농가 집성. 신속이 편찮아였으며, 맞아 틀려? 담배, 인삼, 고추 등의 상품 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어? 2번이 답이라며. 이게 왜 잘못된 거야? 상품 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한 게 아니라, 벼농사. 벼농사를 적극 권장한 거야? 그래서 잘못된 거야.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되려면 여기서 뭘 강조해야 되겠어? 이양법. 이양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담배, 인삼, 고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뒤에 요건 이제 효종 때 신속이잖아. 그래서 18, 19세기 가서 나오는 농서들이 이런 상품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상품작물 적극 재배를 권장하는 농서는 뭐 있어? 하면서 기억이 안 나? 좀 내가 뭐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안 나니까 조금 힌트를 주면, 이렇게 농서를 갖다가 이렇게 집대성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응?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재배 작물, 다양한 재배 작물 재배를 갖다가 이제 소개한 거. 임자 들어가는 거. 농업의 백과사전, 임원경제지.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박세당의 색경 뭐 이런 거. 거기 이제 뭐 나머지 이제 박세당의 색경 좀 나오고. 해동원수, 서우수,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전통을 다 편찮은 것이고, 구황작물, 감조보, 종조보,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분 지금 임원경제제 얘기였고, 또 여러분 중에 얘기한 게 임원경제제도 있지. 임원경제제. 서유구의 또 우리가 임화경륜. 임화경륜 누구 거야? 홍대용의 임화경륜.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이제 농서 부분은 여러분이 웬만큼 다 정리된 거지. 박지원의 농서는 뭐 있지? 응? 박지원이 청나라의 선진 농법을 소개한 거. 그게 임화경륜이야? 응? 한민? 명전 이런 거. 또 관홍소치지. 관홍소초 이런 거. 관홍소초, 한민명전이. 그런 거는 이제 박지원의 농서. 이런 거는 좀 암기가 필요해. 9번 93%. 다음 같은 상황에서 각 세력의 움직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 이건 뭐 쉬운 문제니까 설명 많이 안 해요. 그 제시된 자료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몇 세기 상황이요? 그거 몇 세기 상황에 얘기해봐. 16세기 상황이죠? 16세기에 우리 조용조가 문란해진 거지. 수채도가 문란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16세기 수채도의 문란. 그 16세기에 조용주 중에서 가장 문란했던 건 뭐였었어? 공납이지. 공납이 가장 문란했다고 여러분이 대답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박납의 폐단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오른 거. 농민 방법이 없잖아. 도망가야지. 도망가거나 토족이 되기도 했고. 어떻게야? 힘이 없는데 해당되고. 박납인, 현물 대신 군포 납부를 갖다가 주장하였다. 말이 안 되죠? 군포하고 박납하고는 관계없어. 이건 공납제도야. 서로가 달라. 이 토산물을 쌀로 대신 납부해서 주장하였다. 그지? 응?
수미법. 그래서 수미법. 그 답은 2번이요. 국왕 사창제를 실시하여 황급회단을 개혁해야 했다. 사창제 실시는 누구 때 나와? 흥선대원군 때죠. 그래서 이제 그 이때 국왕은 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뭐 했어? 놀았어? 그 뭐 했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자 농민들이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 그래서 농민들 토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왕은 뭐 했냐고. 그래. 오가 작동법과 뭐를 강조했어? 호패. 그렇죠? 향촌사에서 양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어? 농민들 잡아놓기 위해서. 향약과 사창. 아? 그것까지 가야 돼. 그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도망가자, 농민들의 토지 이탈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오가 작동법과 호패법을 강조했고, 지방의 양반들은 향약과 사창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10번, 67%.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광경으로 촉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 어? 같은 상황이 뭐야? 어? 여러분, 시기, 요 시기도 그럼 언제야? 왕은 어느 왕식이냐? 명종 때라는 걸 알려주는 게 결정이 뭐야? 그렇지, 임꺽정이지. 이제 9번하고 연계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백성 사신가 임꺽정 무리가 이제 이렇게 난을 일으켜갖고 했다는 거 아니야? 또 이제 두 번째 건 박나비 패단. 자, 황곡을 갚지며 도망한 농민 모습 보여 안 보여? 볼 수 있죠? 생산량 절반을 소장으로 받는 지주 보여 안 보여?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이제 상황으로 전락한 것은 토지제도 뭘 실시가 되면서? 직전법 폐지. 직전법 폐지로 수조권이 지급되지 않자 이 관료들은 토지의 소유화를 갖다 해나갔다 그랬죠. 그렇게. 오가장토법을 강화해내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관리. 지주의 결적을 대신해 한 순수는 소장농. 답은? 왜 4번이 아니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균역법의 시시지요? 균역법 몇 세기요? 이거는 18세기지? 어? 18세기. 1750년이니까. 그래서 제시된 자료는 고려 조선 중기 상황이고, 바로 이거는 4번은 18세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정확한 이해력을 갖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 네? 왜 그런 걸 정확히. 그래서 여기서 틀리고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틀린 친구들은 틀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아, 내가 뭐를 놓쳤거나,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그걸 정확히 알란 말이에요. 왜? 본 게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지. 11번, 70%.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지금 시제가 주어졌어.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이요. 그냥 세종대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태종 때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인쇄 능률을 올렸다. OX. 그러니까 1번이 답이지. 그러면 1번을 왜 옳지 않아? 요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요? 세종 때 설명, 세종. 밀랍 대신 식자판. 태종 때는 밀랍을 활용하는 거야. 밀랍과 식자판을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밀랍이라는 게, 그, 저기, 여러분, 밀봉 알지? 밀봉. 밀봉. 봉이 뭐야, 봉? 봉치, 벌. 벌집 알지? 벌집처럼 그렇게 밀르다가, 나부르다가 떼왔다는 거야. 그 글씨, 그 들어가는 틀을. 어? 그래서 거기다가 글씨를 집어넣은 다음에 쓰고 나서, 나부르다가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찍어냈으면 그걸 다시 예, 털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납을 녹여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근데 식자판은 뭐냐면 밀봉하는 게 아니라 글씨를 탁탁 끼워 놓는 거야. 여기다 이 기자 끼워 놓고 탁탁. 그러니까 찍고 털고, 찍고 털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엄청 빠르지. 그래서 2배의 능률을 썼다. 그래서 식자판. 그래서 세종대왕 때 식자판 이전에는 밀라, 밀봉 형식 밀라, 요에는 식자판. 나머지 이제 뭐 맞는 거지요. 세종 때 앙불구, 태조 때 천산자 분야지도, 최예산이 화포 신기전, 화차, 그런 것들. 자, 그럼 뭐 과학 기술 좀 여러분이 등한시하는 분야니까 좀 몇 가지 물어볼까? 여기 등한시 하잖아. 우리가 또 이제 그 배도 만들지, 배. 태종 때 만든 배가 뭐야? 전투선, 비거도선. 응? 그리고 거북선. 거북선 또 이순신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순신의 거북선은 태종 때 만든 거북선에 비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그레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북의 뭐가 잘 틀었다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순신 장군 때 만든 걸 이렇게 딱 숨기고 있다가, 일본 배가 오잖아. 근접전에서 빡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본 배 옆구리로 빡 치지. 그럼 쪼개지는 거지, 이렇게. 쪼개지면서 걔네들이 물로 안 뜯으려고 이순신 거북선 등에 떨어지죠. 그러면 똥침을 탁 맞는 거죠. 거북이 등에, 그, 있잖아. 그것도 그렇게 된 거예요. 태종 때는 그게 없었어. 그래서 근접전에 거북선이 유리한 거야. 어떻게 글로 떨어지면, 어떻게 여기, 떨어져 봐봐, 그러면. 뭐. 거북이 등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비격진 천례. 이런 것도 있지. 이거 선조 때야. 이장손이. 이 비격진 천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한폭탄이야.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 빵 쏘면 뭐 쇳덩어리가 떨어진다? 그 일본 놈들이 도망갔다가 뭐가 떨어지면 봐도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쟤 뭐지? 그게 이제 모여드는 거야. 쟤 뭐지? 이렇게. 모여질 때 빵 터지면 그 이제 비상각도가 360도로 퍼지면서 팍 퍼져나가는 거라면 100m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살상되죠. 그게 비격진 천례라는 비기야. 거기 이제 우리 명종 때 뭐 화차 같은 거, 그 화차는 신기전을 100발, 200발 한 번에 쏠 수 있는 거, 빠바바바바바, 다련도 보이는 거지. 그렇게. 병서 해볼까? 병서? 어? 병서. 뭐 이렇게 무기라든가 군사 훈련 방법 이런 걸 써놓은 거. 세종대왕 때 이런 무기 제작이라든가 무기 사용법 이런 걸 써놓은 병서는 뭐예요? 세종대왕 때. 총통 등록. 그거는 좀 세종이라는 분이 워낙 유명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명한 총통 등록. 알아야 돼, 총총등록 이렇게. 있잖아. 그러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림으로다가 설명하는 책이 뭐니? 거기 그림 나오잖아. 병장, 무기 이런 거 갖다가 도설. 그림으로 설명했다, 야. 병장 도설. 어느 왕 때? 문종 때. 그 정도는 해야지. 그거 말고도 또 뭐, 동국통감, 이런 것도 있지요. 동국병감, 아니, 동국통감이 아니라 동국병감, 이런 거 있지.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건 아닌데, 다른 게 어느 정도 했으면 봐라 하는 거야. 안 보는 것보다 보고 가야지. 그냥 맨 땅에 가서 해야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돼. 여러분이 남들이 아는, 안 보는 문화사 부분이 완벽하게 된 친구들은, 뭐랄까, 강력한 무기를 가진 거야. 그런 거 하나라도 나온다? 그럼 거기서 맞춰줘야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쪽을 전혀 안 한 친구들을 위해서 경종을 울린 거예요. 다음 편지를 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어? 편지, 다음 편지를 쓴 왕, 어떤 왕이요? 종조죠, 종조. 그래서, 뭐,
정조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게 뭐 있어? 화성부. 화성이죠? 뭐 또 초계 문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대전의 통을 편찬했다, 돼야 안 돼야? 대전의 통은 누구 때야? 영조, 정조가 아니라 홍선대원군은. 만천명을 주인홍? 해당되지요? 왕권강화지요? 친위부대로 용호영? 아, 영조지요, 영조. 이분 때는 뭐야? 장용룡. 무예도보통지. 들어가지요? 무예도보통지는 누구 때부터, 무예도보통지는 무술에 대한 24가지의 그러한 무예동작을 써놓은 건데, 이분의 아버지가 18개, 이분이 뭐 8개인가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거걸랑, 그 아버지 누구? 사도세자 때부터 나오는 거야. 화성을 건립하고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돼, 안 돼? 이거는 이제 누구하고 누구 짬뽕이요? 그래서 미음은 정조하고 누구 했던데? 영조에게 했던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미음까지 가면 한 사람은 답이 4번 할 것이고, 그래서 답이 2번이야. 4번 하면 안 돼. 그래서 12번은 74% 나왔어. 영종조에 뭐 저기는 잘 아니까, 그지? 그래도 한 번씩은 머리에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봐야지. 영조의 그때 나온 책 중에서 관찬서로서 백과사전, 한국학 백과사전은 뭐야? 동국문헌비고. 예, 동국문헌비고. 그 정도 나와줘야지. 동국문헌비고. 또 법의학서, 법에 되는 거. 무원록. 그리고 이제 그 오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비한 거. 소래 뭐 이런 거. 그런 병장도서를 갖다가 다시 정비한 거? 속자가 붙으면 전부 다 그건 저기요. 영조.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정조 때는 고금 도서 집성을 편찬하였다. OX. X. 고금 도서 집성은 편찬이 아니라 중국의 고금의 도서를 모은 거예요. 그 정도 유념해 두시고. 우리 정조가 왕자 시절부터 쓴 책은 뭐예요? 쓴 것은? 일성록. 일기 일성록. 정조의 개인 문집은 뭐야? 홍제전서. 거기까지 할게. 13번. 다음 13번은 80%. 다음에서 보도하고 있는 개헌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오른 거. 직선제 개헌안 통과 10월 27일 시된 국민투표에서 78.2%의 유권자가 참여하여 93.1% 높은 찬성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뭐 이렇게 개헌안이 이제 국민투표에 붙일 건데 몇 퍼센트가 참여하고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요거는 몇 년 될 거야? 몇 년도? 1987년. 그래서 요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6월 10 민주화 운동이죠. 그로 인해서 뭐가 선언돼? 6.29가 선언되죠. 이거에 의해서. 그럼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그러면 대답해 볼래요? 4월 19일, 4.19 혁명을 통해서 개헌된 개헌의 내용은 뭐야? 뭐 중심제? 내각 책임제. 국회는? 양원제. 그 정도까지 쳐줘야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근현, 현대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야. 그래서 해야 돼야. 꼭 하셔. 14번. 그게 이제,
5월 셋째 주까지니까 이제 지금 한 8주 정도 남았는데, 7주 정도 남았는데, 근현대사가 좀 불안한 친구들은 동영상 적여갖고 한 2배속으로 돌려. 막 선생님 말이 느리잖아. 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배속으로 돌려야 되잖아. 증이나 불안하고 그러면. 14번 93%. 조선의 향촌에서의 관광 강화 현상을 보여주겠다. 그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건 뭐 주관시대 빼야 되냐. 조선후기의 관건이란 것은 수령만을 말하는 거야? 수령 플러스 향리. 그렇게 되게 된 건 왜 그래? 배경이 뭐야? 수령이 뭐를 갖다가 장악해? 그렇지. 그럼 이제 고르는 게요. 답은 몇 번이요? 1번. 향권 다툼 과정에서 분홍충이 관건과 결탁하여 향권을 장악하였다. 분홍충에게 누가 팔아먹어? 수령이 향임즙을 팔아먹지. 그래서 그래요. 다른 것은 설명할 건덕지가 없다. 어디 보자. 뭐 다른 거 뭐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그 4번 같은 경우 향촌의 사족조는 유황소 향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주의를 강화하였다. 사족도는 지위가 약화되지요. 왜? 더 이상 그들이 향임직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은 군현단이 그 군현할 때 군현은 향촌할 때 굳이 말하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개념이야. 그래서 향이 군현에 해당되는 것이고 동네 부락은 촌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군현단위가 아니라 어디? 촌락단위, 동네 단위로다가 지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래서 동네에서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던 예는 뭐야? 서원이라든가 사우를 세우고 또 뭐를 형성해? 동종마을, 동종부락을 형성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그 남들이 까를 못 보지. 그럴 때 이제 선생님 집안을 설명해 줬지. 기본서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어디라고? 무슨 촌? 돌다리가 있는 동네. 돌로 다 다리를 만들었어. 석계촌. 큰일 나네. 다 틀리게 생겼네. 그래서 저 충북 음성 그 석계촌이라는데 그 석교촌에 선생님이 이랬잖아. 이거 동영상도 보면 나오지. 한 40, 한 뭐 7, 8호 살았는데, 선생님 집안이 한 11, 2호 살았다고. 다른 데 박신이, 최신이 얘네들은 뭐 2호, 뭐 1호 이랬는데. 그건 뭐냐? 바로 우리 집안이 양반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다 집성촌을 형성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어렸을 때 기억에 제사를 지내려면, 수십 명이 엎드려가고 쫙 있었걸랑. 선생님 그래서 어렸을 때 제사 안 지내는 게 소원이 있었어. 내 친구들은 한 번 딱 지내고 벌써 이미 사탕 먹고, 선생님 어렸을 때 유일하게 그날 딱 사탕 한 번 먹는 날이야, 그날. 근데 다른 애들은 봉지에다가 사탕 갖고 막 와서 막 먹는데, 우리는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 서운했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자, 그런 얘기. 15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5번. 가, 경세치용. 경세치용 학파를 다른 말로? 중농학파. 이용우생 학파를? 중상학파. 이 얘기야. 여러분이 공부할 때 농업중심의 개혁, 상공업중심 이렇게 했지, 경세치용, 이용우생을 많이 안 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당황하게 만드는 거라면, 내용, 이것만 알면, 뭐, 실학이야. 뭐, 누구 똥 먹게 아니야. 답은 몇 번? 4번. 옳지 않은 것. 가, 토지개혁을 통한 자용성. 그래서 이런 경세치용학파들에게 그 토지개혁의 모델이 된 것은 어느 나라야? 어느 나라의 뭐? 주나라의 정전제가 모델이 되죠. 경전 해석에 있어서 주자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죠?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요? 정약용, 또 이익, 이런 사람.
정약용, 이익 이런 사람들. 윤휴. 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자, 이, 나, 청은 강의, 건윤 등의 시기로 문화적인 전성기를 구사한 시기다. 요때 청나라 황제들이요, 강의제, 건윤제 해갖고 굉장히 발달, 요 시기에 이제 청나라의 사신들이 나가서 청나라를 배우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이거 뭐 청의 강의 건지 이게 뭐여? 그래서 건윤이요, 룡. 건윤이 아니라 거룡. 건윤 동그라미요. 자, 그래서 이때 청나라가 굉장히 발달할 때가 강의제, 건윤제제, 17세기, 18세기 이때. 가나 정권이 소외된 농촌시기 개혁에 반응했다. 여기 왜 잘못됐는데? 그래서 요 나는 노론 뭐가 있어? 일부가 있지요. 노론 일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은 어디에 대한 설명이요? 중농 학파에만 해당하는 거지요. 됐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6번부터는 잠시 쉬겠습니다.